안녕하세요. 에뛰드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명준입니다. 썸머 메이크업 룩 하면 비비드한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 룩이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파스텔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시원해 보이면서도 여성스러운 무드를 살려줄 수 있는 산뜻하고 오래가는 썸머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땀과 유분감에 피부 메이크업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물먹인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블렌더를 사용해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세요. 소량을 여러 번 두드려가며 덧발라주어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주세요. 오후 시간까지 깨끗한 피부 메이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량의 파우더를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 전체적으로 펴발라준 뒤 유분이 많이 생성되는 T존을 한 번 더 톡톡 두드려 발라 지속력을 높여주세요. 롱래스팅 립을 연출하기 위해 먼저 디어 달링 워터젤 틴트 팩을 사용해 입술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건조되는 시간 동안 다른 메이크업을 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립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은은한 펄감이 가미된 베이지 컬러를 눈 두덩이와 언더라인에 펴발라주고 상큼 자몽티를 쌍꺼풀 라인부터 시작해 위쪽으로 그라데이션 시키듯 발라주세요. 슈퍼슬림 프루프 젤 펜슬 라이너 2호 초코 브라운으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고 산뜻하고 청량한 느낌을 주는 5호 스윙 민트로 눈꼬리를 살짝 길게 빼듯이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뚜렷하고 풍성한 눈매를 위해 래쉬펌 컬픽스 마스카라로 위아래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건조된 틴트팩을 입술 구각부터 시작해 천천히 떼어주세요. 펄감이 없는 코랄 핑크 블러셔를 사용해 볼 중심으로 넓게 펴발라 여리여리하게 표현해주세요. 워터젤 틴트를 덧발라 촉촉하고 오래가는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주세요. 립 메이크업 시 틴트팩을 먼저 사용하면 물놀이에도 지워지지 않는 립 연출이 가능해요.